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세 명은 보합권, 하락세 한 명, 상승세 한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손해보험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TSI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유니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지난주 후반과 비슷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급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긴축이나 중국의 코로나, 어떤 봉쇄 강화 같은, 악재는 시장의 그 안 좋은 부분은 여전하겠죠. 하지만 지금 경기와 실적에 대한 공포로 이제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악재의 시장의 반응,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 구간이 어떤 숨 고르기, 장세로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한마디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에 시장이 주목했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 쪽으로 위축이 됐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하면서 이 어떤 시장 기대감으로 이익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인 말씀드렸듯이 악재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되는 그 구간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업종과 종목별로 더 집중만 하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 어떤 리오프닝이나 다른 테마에 같은 금리 인상 같은 이런 테마에 몰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급락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숨고르기 장세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점이죠. 미국의 지금 큐티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기관의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종목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제 걱정이라든지 위기감을 좀 가속화시키는 이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불확실한 시점일수록 관련된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모멘텀은 이 정책 모멘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진 상황이고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기존 정책과 달랐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내각 구성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관련된 정책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것이 인수위가 UMA,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와 관련한 이제 미래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 내용이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먼 이야기라서 시장에서 좀 접근하기 좋지는 않은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멀었던 거리가 좀 더 좁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존슨앤존슨 CEO와 이제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결국 국내 바이오에 대한 한국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요청한다, 촉구한다 뭐 이런 이제 코멘트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종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바이오 업종의 상승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빴지만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 전반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상하이 봉쇄 장기화죠. 결국 이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가 될수록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들이 더 현실화가 되게 되지만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뭐 HMM이라든지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 가치, 실제 벌어들인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더 컸던 부분 생각해 본다면 뭐 이쪽 부분에서도 뭐 단기적으로라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네,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그래도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1위, 여러 가지 면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함께 주가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았는데 많이 오르고 또 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표주가 같은 5천원 이상은 항상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시겠지만 유상증자에서 대부분의 그 금액이 해외 쪽에서의 뭐 공장 증설과 진출 쪽에서의 자금으로 쓰일 텐데 역시 뭐 유상증자는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악재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 쪽, 그리고 신사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웹프로그램이 그전에 헝가리 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쪽에서의 눈을 돌리는 부분이 확인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한 2024년 정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해외 쪽 공장에 대한 이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 생산 능력의 어떤 그 59% 이상까지도 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 대한 작은 필요에 의한 유상증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 효과도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뭐 LNF, 호수 케미칼 그리고 이 에코프로비엠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전방 고객사들의 확산이나 생산 능력 확대 부분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를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CSI입니다. 저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CSI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전극 공정의 믹싱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장비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고요. 이 주요 고객사 매출을 합쳐보면 한 83% 정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기업들이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CSI 실적도 좀 변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한 2년 가까이가 글로벌 팬데믹 영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CSI가 볼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대규모 이제 고객사가 대규모 집행을 할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실적을 살펴보자면 매출액이 한 1,41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09%, 영업이익 또한 127억 정도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이 지금 나아지는 측면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TSI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이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디지털 이탈하는 가격이 11,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SI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두 분이 공교롭게도 2차 전지 관련주를 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